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강원도 영월의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에선 축사에서 난 화재로 돼지 4,500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릴 듯 뿜어져 나오고 소방차가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6시 53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본사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4,500마리가 폐사하고 본사 6개 동이 불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고 구조대원이 아이와 반려견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인천 선악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고 10살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층 건물이고 꼭대기층이에요. 뭐 베란다 쪽으로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 같고요. 13층 남성이요. 안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정면 충돌한 SUV 두 대가 완전히 찌그러졌고 도로에는 산산조각난 파편이 널렸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40분쯤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탄 50대 부부가 크게 다쳤는데 4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렉스턴 차량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네, 산타페 차량이랑 추돌한 사고라고요. 렉스턴 차량 한 분에 산타페 차량 두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강원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원료를 빻아서 수송하는 기계에 몸이 끼인 사고 발생, 정지 상태로 확인돼서. 원청과 하청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